그러면 우리는 왜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완전하게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서운이 저절로 세워집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 순서대로 해보십시오. 그러면 질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정확히 여러분 눈을 탁 뜨게 됩니다. 제일 먼저 언제 죽는가를 먼저 공부하십시오.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순서는 언제 죽는가를 하셔야 됩니다. 언제 죽을까요? 언제 죽을까요? 예, 이걸 아셔야 됩니다. 제가 오늘 일러줄게요. 오늘 온 사람들은 다 알아맞죠. 밤새 안녕합니다. 요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. 언제 죽습니까? 밤사이 안녕할 수 있다. 밤사이 안녕할 수 있다. 이걸 알아야 됩니다, 이걸.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요, 전혀 다른, 이 세상의 모든 공부를 단번에 끝냅니다. 부처님 가르침에 골수 중에 골수로 늘뭘 하는지 아세요? 탐진치 삼독이 없어야 된다.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. 마음을 비워야 된다. 집착을 그만해야 된다. 법문이 그 노래밖에 안 부릅니다. 여러분 아마 수천 분, 수만 분 들었을 거예요. 그말 전부 필요 없는 말이다며요. 밤새 죽는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리겠어요? 왜 탐진치 삼독이 나오겠어요? 이거 하나를 모르고 천년만년 살줄 아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고,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, 내려놔라 소리가 듣는 거고, 밤새 죽는데 누가 집착합니까? 누가?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가르치고 있냐고 말이야. 누구도 공부의 길을 바로 일러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. 탐진치를 내려놓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욕심을 부릴 수 있느냐고 물어야 된다. 밤새 죽는데 욕심 부릴 사람이 있습니까? 욕심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줘야 된단 말이야. 이게 여러분이 눈밝을 스승을 만났거든 묵고별을 하는 이유입니다. 왜 더듬거리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? 밤새 죽는데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?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그 다음 두 번째 공부가 돼요.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? 어떻게 되는가?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?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죽으면 끝난다. 죽으면 끝난다. 죽으면 끝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죽으면 끝난다. 어우, 한 분도 안 계시네요. 그럼 안 끝나면 계속 이어진다 이 소리네. 계속 이어진다. 죽으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그다음 세 번째 저절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모든 사람들이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한 번만 해달라고 이 연사 여러분 앞에 힘차게 외칩니다.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. 공부는 두 번도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. 내가 언제 죽는지,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자,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?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? 어찌 탐진치 삼독을 들먹거리고 있느냐고요. 아직 안 죽으니까 그렇죠. 아직도 몇십 년 끝도 없다 생각하니까. 몇십 년 끝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방편도 무용지물입니다. 지금 큰 스님 법문이 모자라서 탐진치 삼독을 못 내려놓습니까? CD가 없어서 몰라가지고 못 봅니까? 불교 TV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왜 아직도 탐진치 삼독을 못 내려놓냐 이 말. 큰 스님의 법력은 어디로 갔냐 이 말. 똑바로 눈을 뜨게 제대로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
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. 공부는 오직 눈을 뜬 자만이 눈을 뜨게 해 주실다는 사실에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.